하윙, 오전 일정 끝나고 건대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ODT 모드라는 사진관에서 협찬권을 제공받아서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DT 모드 감사합니다. 잠깐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정도의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 형식의 셀프 사진관은 또 처음이라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하고 와봤습니다. 전신 거울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셀프 촬영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테이블이랑 벽에 있는 잘 나온 사진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음료까지도 두 개씩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A 스튜디오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A 스튜디오를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조명 때문에 무드가 되게 좋네요. 한쪽 벽에는 소품들이 되게 많은데 소품을 사용할 걸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서 하나도 손은 대지 않았지만 소품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소품 활용할 것까지 생각해서 촬영하러 오시면 더 풍성한 사진 촬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바로 옆에 스크린, 거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내가 찍은 사진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거울을 통해서 자세 교정도 되고 표정 관리도 되고 각도 미세하게 조정까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구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운동 가방도 한부피하고 패딩까지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행거도 있어서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열심히 A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저는 촬영은 B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A 스튜디오랑 거의 다 똑같은 구도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졸업가운도 있던데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졸업식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걸 입어볼까?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타임랩스 관련된 문구도 있었는데 그냥 저기 있는 까만 거치대에다가 내폰 놓고 영상 찍고 타임랩스 돌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타임을 20분을 맞춰주시고 20분을 촬영을 하고 20분 동안 셀렉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촬영 20분 중에 한첫 10분은 그냥 뚝딱거리기만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내 사진을 찍고 실시간으로 내 모습을 보고 또 교정하라고 찍고 이렇게 하니까 장점도 있는데 바로바로 피드백이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 뭔가 또 계속해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또 셀카로 보는 내 모습이랑 그냥 카메라로 보는 내 모습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서 그 어색함을 푸는 게 한 10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은 좀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냥 끊고 나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20분을 다 채워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근데 막상 고르는 데에는 한 4분 정도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종 보정본 두 장을 고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추가로 옵션이 붙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참여를 하면 뭔가 이제 증정이 따로 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셀렉을 다 하고 보정본을 받을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왔는데 정말 한 나온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런 보정본이 딱 나와가지고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당일 2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인화된 사진을 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